시대의 양심,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 정치자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는 뉴욕 맨하튼 테러, 용의자 포함 4명 부상, 경찰은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자, 수능 등급 컷, 수능 성적표 오늘 공개죠.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오늘 성적표 배부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 한파, 서울 첫 한파주의보, 그리고 또 많이 찾아본 우병우 영장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자, 이 중에 봉두사가 찾아본, 봉두사가 고른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는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줄 거냐, 법원 정신 차릴 거냐. 정신 차리세요. 자, 첫 곡 Wet Wet Wet. 아, 마음이 젖었어요. Wet Wet Wet의 Love is all around. 온 세상이 사랑이 천지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뉴스 브리핑. 자, 하우영 한겨레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하우영 기자입니다. 예. 이걸 뭘 하겠다고 저한테 이렇게 좀 줬어야 되는데. 어, 여기 좋구나. 네. 예. 첫 번째 뉴스가 뭐예요, 근데? 다스 얘기부터 한번 할까요? 예. 예. MB는 예. 법정에 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던져요? 지금 다스와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된 지 벌써 예. 몇 년입니까? 예. 겨우 검찰에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사 시작 안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수사 시작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예. 야. 다스 비자금 의혹과 관련돼서요.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 고발 사건을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긴 한데요. 이 내용을 인지수사부서에 사건을 재배당해서 본격 수사를 할 방침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뭘 본격 수사예요, 이제. 이제 본격 수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MB에 다스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 주진우 기자가 이거 쓴 지가 언제인데요, 지금. 그렇죠. 두 달 아니에요, 두 달. 무슨 네. 본격 수사야. 본격 수사를 지금이라도 해야죠. 본격 지금이라도. 무슨 본격 수사에 마지못해 수사지. 그런가요? 아, 마지못해 수사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좀 하라고. 이거 한겨레 기사예요? 네. 본격 수사한다고? 지금이라도 다행이죠. 본격 그렇죠. 수사하면. 예, 지금이라도 다행입니다. 예. 몇 가지 쟁점이 좀 있어요. 쟁점. 예. 쟁점 정리. 네. BBK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 다스 비자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당시에. 이건 당연히 이제 포함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 가장 포함됐어요? 핵심, 예.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다스의 운영권자 누구냐. 예. 이 얘기는 워낙 많이 들으셨겠죠. 법률적 소유가 아니라 실질적 운영이 문제고 예. 따라서 다투볼 만하다, 수사해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 검찰에서요? 네. 어허. 네. 그럼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추적을 해봐야겠죠. 예. 그런데 사실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공소시효를 좀 따져보니까 대통령 재임 기간 5년 동안 정지된 공소시효 감안해 보면 그래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게 얼마예요? 내년 2월 21일이요. 예,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얼마 남지 않았다.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거. 그런가요? 예, 혼자만 모른 척, 혼자만 아는 척하고 안 하지 말고 내년 2월 21일 왜냐하면 네. 2007년 네. 정원 특검이 2월 21일 날 그렇죠. 그 다스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 해갖고 발표했나요? 뭐라고 발표했나요? 네, 저도 그렇게 기억합니다. 예, 다스 실소유자 이명박 아니다. 그다음 BBK 아무 문제 없다. 네, 면접으로 준 거죠. 면접으로 줬죠. 예. 꼬리곰탕 맛있다. 꼬리곰탕 내가 지금 사줄게요. 정원영 변호사님, 꼬리곰탕 제가 한 100개 사줄게요. 진실을 얘기하세요. 하나 먹고 거짓을 얘기했으면 100개 드시고 진실 얘기하세요. 헌꼬리곰탕 뱉고 새꼬리곰탕 줄게. 제가 왜 네. 검찰 이야기부터 했냐면요. SBS 방송은 훌륭한 방송국이에요. 이런 방송 막 하고. 훌륭합니다. 그, 예. 정말 훌륭해요. 제가 예, 순간순간 긴장합니다. 그렇죠. 예. 저 PD 훌륭한 정한성 PD, 김서연 PD, 정희선 작가 뭐 다 훌륭한 분이에요. 예. 제가 긴장할 정도니까요. 예. 옆에서. 예. 제가 왜 검찰 이야기를 좀 주연 작가, 본뼈 작가 다 훌륭한 분이에요. 이 수상의 영광을 모두에게 돌립니다. 이번 주 시사인 보도 얘기를 좀 예. 하려고 합니다. 예, 주간지 예, 시사인 보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MB 실제 실소유주가 맞다라는 보도입니다. 이상은 회장이 운전기사를 인터뷰했어요. 이상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죠. 친형이죠. 예. 그리고 다스의 명목상 소유자. 소유자.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야, 기사가 그만뒀어요 이제 이상은 기사가? 그렇죠. 2015년 1월 31일까지. 아하, 그만두면 증언 안 되니까요. 그렇죠. 강모 씨도 예. 증언해야죠. 그 이전 대통령이 경주에 자주 왔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상득 형님이 국회의원 선거 나갈 때도 자주 오고 그리고 경주에 왔을 때는 다스에는 방문을 했고요. 두 번 간 것은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다스에 갈 때는 당시 사장이었던 김성우 씨가 직접 운전해서 들어갔다고 하는 증언도 했습니다. 아 대통령 시절에 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대통령 언제까지 왔냐라고 물어보니까 예. 서울시장 되기 전까지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 경주에 오면 당연히 다스에 관한 보고를 받았고 당시에만 해도 그 사장과 전무가 서울에 가서 자주 보고한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시장 되기 전까지요? 예. 그리고 예. 온 것은 서울시장 되기 전까지인데 다스에 관한 보고는 대통령 되고 나서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2011년 다스 140억 받을 때 그 전에 계속 2010년도에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막 불같이 화를 냈고 라고 주진우 기자가 썼죠. 맞습니다. 그리고 좀 주목할 만한 것은요. 예. 그 다스가 이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확신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입사한 지 3개월 만에 알았고 그리고 2008년까지 다스는 100% 수기장부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기장부라고 하는 것은 전산하지 않았다. 그렇죠. 기록 남기지 않았다. 예. 그리고 이상은 회장이 당시 김성우 사장에게 요즘도 동생이 돈 가져가냐라고 묻기도 했다라고 운전사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허. 예. 놀라운 얘기가 계속 쏟아지는데요. 예. 실소유주와 관련된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JTBC 얘기도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오늘 다스 얘기로 쫙 가네요, 그냥. 그럴까요? 2부 3부에 다스 얘기 없나 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1996년도에 종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고요. 예. 2002년도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잖아요. 예. 그때마다 다스에서 10수명이 선거 지원을 나갔다. 이런 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3에서 4개월 정도 가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예. 급여가 또 다스에서 나갔다는 겁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한 월간지 인터뷰에서 딱 한 명 와 있었다. 이런 얘기는 했었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예, 계속 들어가세요. 그냥 감질나게 하지 말고 쫙쫙 들어가요. 예, 쫙쫙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자서전도 샀다는 거예요. 이것도 트럭으로. 다스에서요? 예. MBA 자서전을요? 예, 신화는 없다라는 자서전. 당시에 베스트셀러니까 사서 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따져보니까 베스트셀러가 초기에 베스트셀러 진입하기 위해서는 좀 구매가 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사재기죠, 사재기. 말하자면 사재기인 거 아니냐라는 의혹 임과 동시에 예, 그만큼 다스에서 얼마나 이명박 전 대통령을 귀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당연하죠. 증거가 차기, 되겠습니다. 차기 회사로 간주가 되니까. 예.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 다스가 주요한 그 국면이 있거든요. 예. 이 회사가 어려웠던 이 국면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등장한 것으로 또 나타나는데요. 다스 협력업체에서 노조가 만들어지자 이와 관련 처리를 직접 지시했다는 정황도 나온 겁니다. 오, 다수협력에서 어디에요 이름이 거기는? 자동차 부품회사 세광공업입니다. 세광이요? 예. 예, 세광 더원. 예, 세광인데 2000년 7월 이 회사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한 직후에 다스와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서요. 다스 측에서는 세광의 핵심 설비를 모두 회수해서 결국 회사가 문을 닫게 됐는데요. 아, 그래서, 이때 결정 과정이. 예, 그래서 그게 더원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때 나온 거네요. 예. 예. 이때 결정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더원이 아니라 S1인가? S1이네요. S1 같네. 자회사 중에 몰아주고 있는데. 예. 아, 이름 기억이 자회사, 나네. 저도 그 자회사 예. 이름까지 정확하게 자회사가 네 개인데 그중에 하나로 예. 몰아주고 있고 그 하나의 지분을 이시영 씨가 75% 갖고 있다. S1일 거예요 아마. 예.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꼭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줬잖아요. 금방 S1이라고. 예. 예.
경주에 있는 다스 본사까지 내려왔어요 이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래서 임원들을 모아서 회의를 직접 주재했고. 2007년도에요? 예. 대통령 선거 와중인데? 2000년입니다. 2000년. 2007년이요? 아닙니다. 2000년에 그랬다는 거예요. 2000년에? 아. 예, 예, 2000년. 아까 시사인에서 보도한 그 운전기사의 증언하고 이 부분도 일치해요. 그러네요. 예. 서울시장 되기 전까지. 서울시장 되기 전까지는 왔었고. 네. 서울시장 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는 계속 보고를 받았다. 네. 아하. 그리하여 이 세광이라는 업체는 결국 폐쇄됐습니다. 네. 폐쇄됐어요. 네 개의 그 예. 협력 협차 중에 세광이 폐쇄가 됐고 네. S1하고 아마 주소지가 같을 겁니다. 그래서 예. 실소유주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데 예. 하루만 해도 어제 하루만 해도 이렇게 많은 실소유주와 관련된 간접 증거들이 많이 쏟아졌다 이 말씀 드리려고 중앙지검 예, 준비했습니다. 산하에서 하는 거죠? 몇 차장 산하인가 여기는? 아직 그 재배정 예, 재배당 할 수 있다. 예, 재배당 되지는 않고요. 만약에 재배당을 하면 특수부에서 재배당을 받을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BBK 수사했던 특수부 팀들. 예. 그 팀들이 지금 다 검찰 내에 요직에 있어요. 요직에 있죠. 예. 그분들 속거래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중앙지검 윤석열 지검장님, 그리고 중앙지검 검사 1차장, 2차장, 3차장, 3차장 한동훈 차장님이죠. 차장님들 기자들이 이렇게 달리는데 못 들어가고 계세요? 수사하기 싫은 건가요?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들은 날라 다녀. 하호영, 주진우 날라 다녀요. 그런데 뭐 하고 있지 검찰은? 낮은 보복이에요? 물밑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얘기를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요즘은 그런 것 같지는 않네요. 예. 요즘 물밑에서 열심히 하다가 이제 물 위에서 열심히 하네요. 열심히 해야죠. 기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사 쓰는데. 온 국민이 궁금하잖아요. 다스에 대해서. 검찰 같은 경우는 일단 깃발을 들면 또 움직이거든요. 예. 빨리 깃발을 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깃발 드세요. 안, 예. 안 그러게 되면 다스 수사하지 않는 뒤에 정봉주 있다. 기승전 정봉주.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뭐라고 밖에서 궁시렁궁시렁 그런 거였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최경환. SBS 단독 보도 예. 하나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에 청와대 상납금을 늘려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한 정황이 예. 포착이 됐는데요. 이것도 검찰 발입니다. 예. 남재준 전 원장 때 얘기인데요. 매달 5천만 원이던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상납금이 예. 이병기 전 원장이 취임한 뒤에 1억 원으로 두 배 늘었거든요. 예. 이때 최경환 의원의 요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청와대 상납금을 늘려줘라? 네. 그럼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본인 청와대 늘려주면 아하 추정이 되네. 본인이 한번 1억 받았던 거로 검찰이 지금 기소했잖아요. 예. 청와대 올려주면 덩달아 자신의 것도 올라갈 수 있으니. 양수겸장인가요? 청와대는 광팔고. 예. 최경환 의원님 이 1억 청와대 준 돈 누구 돈인지 아세요? 제 돈입니다. 제 돈이기도 합니다. 하우영 돈도 되죠. 예. 여기 듣고 계신 예. 분들 돈입니다.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의 돈입니다. 보는 라디오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것도 됩니다. LA, 멕시코,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모든 전 세계 살고 있는 분들 그분들의 가족이 낸 돈으로 당신이 받았어요. 최경환 씨 정신 차리세요. 감옥 가고 싶어요? 자,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했고요. 예. 예. 어떻게 될 거라 보세요?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는 현역 의원이죠. 그래서 예. 영장 심사가 열리려면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합니다. 예. 이건 홍준표 대표가 또 어떻게 판단하냐고도 좀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이거 체포한 그리고 지금 임시국회가 열렸기 때문에 네. 최경환 소식은 잠시 후에 언니 뉴스에서도 달아요. 그렇죠. 또 언니들이 예. 최경환 싫어해요. 그런가요? 아, 그럼요. 왜 그러냐? 우리 돈 다 훔쳐갔으니까. 그렇죠. 보이니까. 그렇죠. 아, 보이 그러면. 예. 자, 다음 뉴스. 다음 뉴스. 트럼프 한번 갈까요? 트럼프 한번 할까요? 예. 예. 트럼프의 일상이 공개됐어요. 하하, 성추행 추문. 아, 성추행 예. 추문부터 할까요? 예. 성추행 추문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 시간이 없군요. 예. 성폭력 피해 고발 운동인 미투의 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왔는데요. 그 지난해 미 대선 기간입니다. 트럼프 예. 대통령으로부터 과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여성들이 현지 시각으로 11일에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성추행 관련 의혹을 거듭 제기하고 의회에 조사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아, 그럼 뭐 이게 러시아 스캔들 말고 이제 또 성 스캔들로 해갖고 탄핵해야 돼요. 탄핵
잘 모르겠으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한 내용 가져가면 되죠. 악재가 겹치고 또 겹치고 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터뜨렸나 보죠. 이건 미리 알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 극적으로 또 북한하고 대화하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하영 기자님 오늘 다스 좋았어요. 얘기할 게 한 타스가 넘었었는데. 아이 감사합니다. 예. 인사하시고요. 한겨레 21 하영 기자였습니다. 예. 저희는 언니 뉴스에서 한 타스의 소식을 갖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하소서소. 정봉재 정치쇼 몇 부죠? 3, 2부 시작했습니다. 봐요. 모르잖아요.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저 비웃은 거 아니었죠? 아닙니다. 소개도 안 했는데 어떻게 비웃습니까? 아 그래요? 비웃으면 그냥 얼른 문 열고 나가시라고 했더니. 자 언니 뉴스. 추우신데 어떻게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낚였어요. 소개하기 전에 들어오지 말라 그랬죠. 자 최민희 의원님 방금 남자 목소리가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최민희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기 걸렸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섹시해졌어요. 감기 걸렸고? 네. 오. 혼자만의 생각? 아 진짜 뭔가 어투도. 아 저도 감기 걸렸어요. 저녁에 맥시멈으로 온 감기예요. 근데 봉도사님이 감기 걸리면 목소리가 방정 맞아지고 의원님이 걸리면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네요. 근데 뭐 방정 맞아졌어요? 지금 억지로 내서 그래요. 힘이 들어갖고. 네. 소개도 안 받으셨는데 지적하시네요. 아. 네. 다 낚였어요. 자 양지열 언니 변호사.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예. 자. 아휴, 반론을 제기하기도 힘들어요. 아니, 심지어 이제. 그 언니 변호사는 김어준도 언니라고 하던데. 아, 왜 다른 방송 진행자까지 카라 접혔어요. 옷이나 펴고 얘기하세요. 고란사의 중앙일보. 안녕하세요. 많이 튀고 있어요. 중앙일보 고란입니다. 아니 제가 제 기사가 나오면 소심해서 댓글을 보거든요. 예. 댓글 중에 아, 그 고란사의 고란 기자님이구나. 기사하고 아무 상관없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댓글 보고 예 네. 얼마나 많은 사람 듣고 네. 있게요 그리고 우리 그런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사람들이 아. 가긴 그래서 여기 나와서 어떤 사람들 내가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그거 싫어하는 출연자들인데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기억이 안 나요 아. 계속 이재하 변호사를 내가 1년 동안 공격했거든요 그랬더니 새벽 2시에 이재하 변호사 부산에 있는 친구가 술 먹고 전화했더니 막 욕하더니 뚝 끊어요. 나 이제야 친구인데 그랬더니 개 엑색색색 소리 뚝 끊어요. 근데 그래서 이재하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30년 전에 만나고 못 만난 친구. 오, 친구를 찾아주셨네요. 잠시만 예. 이상가족 상봉을. 자, 첫 번째 뉴스. 누구예요? 제가, 순서가?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아, 예, 최민희 의원님, 최경환 의원 태포동의안이래. 태포동의안.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 그럼 국회에서 축구하는 거야 이제? 공이 넘어왔다. 네, 이제 국회에 태포동의안이 넘어오면요. 아유 가련해 죽겠어. 가련사의 최민희야.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예. 72시간 그냥 이내에 그냥 퇴근하고 쉬세요 오늘. 아이 그럴 순 없죠. 예, 계속하세요. 네, 표결해야 하거든요. 본회의가 22일 날 열립니다. 22일? 네.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루가 지난 23일 오후 2시에 본회의부터 표결이 가능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날이 임시국회가 끝나는 날이라는 겁니다. 예. 예. 밖에서 지금 작가분들이 안쓰러워갖고 가능하면 다른 패널들이 구라를 많이 풀어주세요. 최민이 최민의래 너무한다 진짜. 최민의 의리 네. 아. 최민희 의원님 분량을 좀 다른 분들이 대신 소화해 달라. 그러게요. 네. 그러면 22일 날 전에 어떻게든 표결을 해야겠네요. 붙여야겠네요. 안 그러면은 표결 아니죠. 22일 날 그 열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시민 여러분께서는 임시국회가 뭐 며칠부터 며칠 11일부터 23일 열린다 그러면 본회의가 매일 열리는 줄 아세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 저는 국회는 해봐도 매일 열리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회의는 여야가 합의된 날짜에만 열립니다. 합의된 날짜 22일에? 네. 아하. 그럼 22일 지금 회기 중이니까 네. 최경환 의원을 현직 의원님으로 체포하려면 체포 동의안이 통과해야 된다. 네. 과반수 출석과 과반 찬성. 이건 뭐 떼놓은 당사 아니에요, 그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제일 먼저 보내고 싶어 할 텐데. 아, 그럼 너무 쉽게 통과가 될 것 같은데. 그럼요. 그때 아니 그 통과 되라는데는 민주당이 다 반대표 던져보지 한번. 그래도 통과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도 통과 돼요? 설마요. 그래요? 근데 이제 설마 일부러 이러시는 거고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속내가 복잡하실 겁니다. 예, 이 본회의에 전원이 참석하자니. 참석해서 반대했을 경우 후폭풍이 두렵잖아요. 그렇죠. 참석해갖고 찬성하면 또 대구 가면 돌맞을 것 그렇죠.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회의에 참석을 안 하자니 방탄 국회 논란이 예. 다시 일 것 같잖아요. 그렇죠. 세비 깎자. 세비 네. 2.7% 올리고 본회의도 안 나오냐. 그럼 다른 사람들 잘 몰라도 우리가 계속 얘기할 건데. 그렇죠. 문어동 무임금을 주장해야죠. 아니 네.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 국회의원들한테 면책 특권을 준 게 불체포 예. 특권인가요? 뭐 이걸 예. 준 게 그 군사 독재 시절에 뭔가 국회 안에서만이라도 그렇죠. 뭔가 발언을 제대로 해라라는 의미에서 준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 면책 특권이나 불체포 특권이 뭔가 국회의원들이 불법을 저지른 국회의원들이 빠져나가는 수단처럼 이용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런 제 받은 게 아니라 그 40년 전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네. 국회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안기부도 그렇고 단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개혁의 단점은. 개혁 당사자가 개혁을 네. 추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무도 안 해요. 예를 들어 우리 정봉주 정치쪽 개혁하자. 그럼 우리가 개혁하는 게 아니라 청취자분들이 개혁에 칼을 드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국회 이런 데만 안 그래.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어떨까 국회의원들이 싶은데. 항상 국회 바꾸겠다고 하면서 꺼내드는 여러 가지 카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없애버리면 되죠. 어차피 안 돼요. 네. 어차피 안 돼요. 근데 의미도 있긴 해요. 네. 여전히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검찰이나 이런 경찰에서 힘이 너무 세졌을 네. 경우에 국회가 위축될 수는 있거든요. 항상 네. 분사 정권만이 아니더라도 잘못될 수는 있기 때문에 사정기관에 사정기관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부의 견제를 받지 않는 부분은 네. 남겨둬야 되긴 하는데 목소리 남자 목소리도 좀 이렇게 똑똑할까? 목소리 지난번 근데 예산안 통과될 때랑 모양이 비슷해지지 않을까요? 어차피 국민의당도 네, 예. 적폐 청산에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잖아요. 아 그럼 최경환 의원이 적폐가 된 거예요? 지금 수사에서는 네. 유난 없이 낚였어. 아니 어제 예. 어제 새롭게 나온 뉴스가 최경환 예. 의원이 돈을 1억 원을 받은 거가 문제가 아니라 예. 5천만 원 주던 걸 1억으로 올렸다. 1억으로 올렸고 박 전 대통령이 돈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최경환 의원이 나서서 받게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챙겨줬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 보도 나온 건 사람이 몰라요. 오늘 일부에서 하영 기자가 얘기했어요. 어제 SBS 단독이었습니다. SBS 단독이라는 것도 밝혔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왜 뭔가 얘기를 해놓고 이렇게 잘못한 것처럼 사과를 하고 있죠 제가. 그런데요 면책 특권이나 불체포 특권이 네. 필요할 때도 있는 게 BBK 사건 같은 거. 네. 예. 그러니까 필요할 때도 있지만 뭔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뭐 긍정적인 측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좀 잘 조율을 해가지고. 아니요. 근데 이거 면책 특권 있어도 네. 이렇게 그 체포 동의안 넘어왔을 때 국회의원들이 클리어하게. 아주 깔끔하게 참석해갖고 찬성표 던지면 되는 거예요. 결국 네. 법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최근에는 그 체포 동의안 가지고 방탄도 국회라고 할 정도까지 잘 운영을 못해요. 못했어요. 국회의원들도 네. 너무나 그 표가 드러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렇게 한 게 예전에는. 정말 그 매체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게 예전에는 그러거나 말거나 그 신문에 방탄국회하고 막 신문 기자분들이 막 그 사설로 뭐 비판하고 이런 정도에 끝났는데 이제는 중계방송이 돼버리잖아요. 방탄국회 하면. 그렇죠. 또 모든 사람들이 거기 그 표결한 거 사진 찍어갖고 SNS 다 돌리니까 5천만이 기자예요. 이게요. 불체 이거 해결할 길이 있어요. 이게 비공개 투표예요. 아, 맞아요. 이거 비공개 투표. 이거 비공개 투표하면 된다. 그렇죠. 지금 뭐 이렇게 인사관에 아니 인사에 관해서는 네. 비공개예요. 네. 그런데 그래서 대법원장 무슨 임명 그 네. 임명 동의안 이런 등등 다 비공개예요. 그런데 비공개인데 우리 국민은 비공개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어요. 그건 국회. 오늘 방청객의 반응이 좋으시네. 네. 아주 괜찮은 방법 같은데요. 그래서 네. 공개해 버리면 돼요. 네. 모든 표결은 공개거든요. 근데 인사와 관련된. 근데 이건 인사가 아니라 사실은 어찌 보면 불체포 특권의 남용이거든. 그렇죠.
아니, 공개하자 이름을 하자. 저기 지난번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어쨌든 최경환 서청원 의원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청산을 안 하더라도 자연 소멸할 것이라고 본인의 63세 생일날 밝히셨잖아요. 본인의 63세 생일날? 예. 다른 토론이 그날 열렸거든요. 아, 그래서 63세 생일신이라 그러지 뭔데. 아, 생일신에. 네, 그런데도 방탄특검법도 하셨잖아요. 아, 그런 아, 아 그래요. 맞아요. 맞아. 이중적이에요. 이중대요? 아니 그런데 저는 BBK 때 국회에서 주장했으면 감옥 안 갔어요. 근데 왜 그랬어요? 저는 이 기자회견 어디 가서 한지 아세요? 검찰청. 아. 당신들 안마당 안마당 가서 싸우마.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괘씸죄까지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최재경 그때 그 중수부장이 가급적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시죠. 여기는 우리 땅이니까. 어, 멋있어요. 예. 국회에서 가결돼도 영장실질심사는 받게 되는 거죠, 변호사님? 이거는 왜냐하면 개인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아. 판사 앞에서 직접적으로 내가 구속이 될지 말지를 서명할 수 있는 절차지 않습니까? 예. 국회에서 절차하고 상관없이 받는 거죠. 근데 영장실질심사 받으면 세 가지 이유 아니에요. 도주 우려 증거인멸 주거 도주 증거인멸 사안의 중대성. 예. 그런데 이미 몇 번 안 나오려고 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잖아요. 근데 도주 우려를 실질적으로 따지는 게 사실은 사안의 중대성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주거부정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는데 국회의원이 주거부정일 리는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증거인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태까지 이미 국정원 자료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 이거를 사유로 들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결국 사안의 중대성인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 있는 사안과 직결돼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그렇죠. 이제 새롭게 나온 혐의고 기존의 미르나 K같이 제3자 뇌물죄도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아 직접 뇌물수술죄에 그에다가 이승만이 지금 교사를 한 것처럼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붙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이 봤었을 때는. 그러면 SBS 단독. 예. SBS와 JTBC 두 군데가 다 단독이라고 어제 주장을 해서 어느 쪽 단독이 잘 모르겠어요. 단독. 단독이라 단독. 하여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구속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네, 굉장히 높아집니다. 날도 추운데. 예, 저도 구속에 한 표. 어, 지금 뭔가 내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왜? 거기는 내기 안 하면 뜬금없이. 뜬금없이. 이게 저도 어느 쪽으로 던져야 되나. 고란산은 어떻게 해야? 저는 다중추수주의로. 다중추수주의. 저는 대세추수주의. 자, 9684님. 최민희 의원님 못 간 게 심하신가 봐요. 웬만하면 꾹 참고 대답하지 마세요. 건강이 우선이에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빨리 쾌유하세요. 9684님은 최민희 의원님 남편 전화번호 아닌가? 근데 굉장히 걱정을 하시면서 사실상 퇴출을 시켜버리신 것 같아요. 그러세요? 예. 저 웬만하면 꾹 참고 대답하지 마세요. 문 열고 나가세요. 그러니까 저 꾹 참고라는 표현을 유의하셔야 돼요. 아, 꾹 참고.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님이 평상시에 얼마나 꾹 참지 않고 다 대답했다 이거야. 자, 다음 이슈 양재 변호사님. 네. 장시호가 눈물을 흘렸다. 사실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생각 예외에 법정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검찰이 너무 싸게 구형을 했어요. 사실 3년쯤 했으면 그러니까. 2년에 3년 했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확 나오는데 너 1년 6개월이 뭐 봐달라 이렇게 법원이 당신들 지금 장난쳐? 예, 그래서 이제 구속이 돼서 원래 이 재판에 지난주인가 26일인가 예정이 돼 있었어요. 증인신문이.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기억하시면 정유라 씨가 갑작스럽게 강도 사건을 당해가지고 나도 이런 일을 겪을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만 미뤄달라. 대신 다음 재판은 꼭 나가겠다고 약속했는데 사실은 정유라 씨 때문에 미뤘던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보면 바깥에 있는 약간 자유의 몸이 확보가 된 다음에 나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재판 끝나고 난 뒤에. 그래서 어제 이제 사실 이재용 증언하러 증인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 출석을 했거든요. 근데 증인신문 증인을 하려면 이제 거짓말하지 않겠다, 거짓말하면 처벌받겠다는 위증 선서라는데 선서장을 이렇게 다 이렇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써서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예. 그걸 읽을 때부터 울었어요, 사실은. 이제 아직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인 거죠. 두 번째 구속된 거 아니에요? 네, 두 번째 법정 구속이라서 또. 좀 많이 다르죠, 느낌. 그게 더 힘들고.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약간 이렇게
그 출석할 때 보면은 뭔가 끝나고 나서 내가 기자회견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었음직한 외모로 아주 이렇게 다 이렇게 예. 다 단장을 하고 딱 이렇게 차려입고 나한테 옷도 너무 예쁘게 입고 너무 예쁘게 입었는데 갑자기 법정 구속돼서 예. 다른 것보다 약간 황당한 그날 얘기가 아이가 그날도 자기가 데리러 가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좀 심경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 증언을 하는 내내도 중간중간에 울먹울먹 했었는데 중요한 얘기는 또 어제도 했습니다. 사실 삼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최순실에게 상당히 미룬 부분도 있는데 어제 새롭게 나온 얘기가 있었어요. 최순실이 교육방송 사장 선임과도 관련해서 영향을 어제 처음 나왔죠. 네, 어제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그럼 어떻게 왜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영재스포츠센터 저 장시호 씨가 운영을 했던 영재스포츠센터가 강원도에서 스키 대회를 하는데 이게 EBS가 공식 후원자로 그 지원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후원 요청도 갑자기 이제 최순실이 여기 넣어봐라 해가지고 이틀 전에 넣었는데 그냥 바로 이틀만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EBS 교육방송은요 예산이 교육부에서 반받아오고 그렇죠. 문체부에서 반받아오고 사실 국가지원이거든요. 예산이 없는 데예요. 수신료에서 일부 받습니다. 예, 수신료에서 일부 받고 근데 네. 그런 데 가갖고 진짜 그 우리 전문 용어로 눈탱이 친 거예요. 근데 그 EBS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는 데가. 근데 생각해 보면 삼성에서 받을 때도 국회에서 장시호 씨 되게 이 얘기가 잘 뜯어보면 되게 웃긴 게요. 제주도에서 살림하고 있다가 그냥 최순실 이모가 이게 영재센터 지원서 내라 그래서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냈더니 삼성이 지원을 16억을 해줬다는 거고 그렇게 뚝딱뚝딱해서 이틀 전에 대회 개최 이틀 전에 EBS에 냈더니 EBS가 공식 후원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공식 후원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럼요. 그리고 보통 이런 데 후원 예산은요. 그 전년도에 예산 그렇죠. 잡힐 때 잡혀요. 올해 우리 방송국의 사회 공익성, 네. 공익성 사업에 얼마 정도의 후원 계획이 잡힌데 안 잡힌 거예요. 그렇다면 후원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을 잡습니까? 딴 데서 빼야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했다는 예. 거죠. 도대체 개입 안 한 데가 어디까지인지. 아니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거 들으면서 가니까 이틀 남겨두고 가니까 후원을 딱 해주잖아요. 네. 장시호 씨가 가자마자 그러면은 EBS 방송국 위에 누군가가 실질권자가 힘을 발휘한 거 딱 느껴지잖아요. 무쳐보죠, 뭐. 느껴지잖아요. 네, 네. 김경준이가 다스에 갔어요. 가자마자 190억을 30분 만에 줘. 190억을. 190원도 아니고. 투자 결정. 아, 그래서 그때는 30억인가 50억을 현찰 받아요, 직접 은행으로. 그러면은 다스 위에 누군가가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누굴까? 성명불상의 실소유주죠. 법률용어인데 성명불상자 그러니까 성은이요 이름은 MB 아 여기서 MB는 뭐 메가바이트인가요? 그렇죠 메가바이트 네. 근데요 아, 예. 제가 안 끼어들려 그랬는데 네. 그 EBS 전 사장의 경우는 네. 이제 공식적으로 이런 이제 최순실의 인맥으로 이제 됐다 그 얘기가 법정에서 나오기 전에 스스로 그만뒀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만둔 공영방송 사장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최근에 좀 공개체 네, 과정에서요. 네, 네,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빨리 뭐 철신을 잘 하신 건가요? 그런 케이스가 된 거니까. 최민희 의원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 부분은. 예전에 최영만 사장이 EBS 사장했었죠? 네. 우리 그 대학교 동창인데. 청와대 춘추관 출신이었거든요. 춘추관장. 하여튼 근데 아까 이제 검찰에 대해서 비난을 하셨는데 비난이보다 좀 너무 약하게 구형했다라고 했는데 네. 비난한 거 아니에요? 네, 검찰 작전 실수. 검찰이 좀 많이 미안했던 모양이에요. 네. 이제 장시호 씨는 어제 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선고가 네. 나서 항소를 하기로 했고 검찰은 항소를 안 하기로 했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2년 6개월 안의 범위 내에서 항소심에서 다 터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양쪽 다 항소를 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검찰은 항소를 안 하고 장시호 씨 피고만 항소, 피고인만 항소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높게 나와도 2년 6개월보다 올라가진 않는다는 거죠. 이른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저 그거 어려울까 봐 말씀 안 드렸는데 그걸 바로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요. 네. 검찰이 구형한 것 이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번. 그리고 이번 형 준 것 이상으로 올려치질 못해요. 그래서 변경 금지 원칙. 야. 그게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에요. 근데요 또 한 가지. 거의 준 변호사신. 변호사님. 최가 아니라 권영만. 권영만. 그 EBS. 정정하 EBS. 성 바꿨어요. 그 사람.
예. 아, 최영만은 만화가 있었네. 하여튼 항소심 전망까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예. 지금 법정 구속, 그러니까 항소심이라는 게 2년 6개월이라는 형도 사실 집행유예가 많이 나오는 그렇죠. 형량이거든요. 항소심 가서 2, 3개월 정도 시간을 끌면 이미 6개월 정도 구속이 됐었고 한 3개월 정도 추가 구속이 되면 대개 이제 3분의 1 정도의 형량을 마치면 집행유예를 많이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2년 6개월을 유지하면서 집행유예가 아니라 2년에 3년. 뭐 보통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죠. 네. 그러면 2년에 3년이면 사실 2년이면 실제로 9개월 정도 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 형을 산 거라서 그런 경우에는 뭐 판결문에 피고인이 실제로 많은 뭐 집행을 했고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하고 뉘우치고 네. 있으며. 그럴 경우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검찰이 항소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검찰은요 추가 조사한다 그러면서요 수시로 불러요 이제 장시호 씨를. 특혜 주는 거예요? 아니요 조사를 계속 해야죠. 왜냐면 새로운 증언도 나왔으니까. 그 새로운 증언이 나왔으니까. 그 검찰을 수시로 불러봐요. 불러 조사를 해야 돼요. 검찰이 바쁘더라도 이런 건 조사 계속 해줘야 돼요.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아, 추운데 또 왔다 갔다 검찰 왔다 갔다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철저히 조사를 위해서 불러줘야 돼요. 있는 검사 나오시는 게 낫지 않으세요? 아니, 철저히 조사를 위해서 계속 불러줘야 돼요. 봉도사님 분 저기 조사를 안 받으셨잖아요. 예, 저는 조사를 안 받았어요. 조사도 많이 안 받으시고. 예, 알겠습니다. 밖에서 오면 난리가 났어요. 빨리 끝내라고. 자, 광고 듣고 3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몽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2부에서 다 정리됐죠? 2부에서 하던 얘기. 뭔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장시호 씨 얘기하다가. 네. 그래서 항소심에서 한 2,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네. 집행유예 가능성이 좀 가능성이 많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네. 이미 1년 정도 9개월에서 10개월쯤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꽃피는 봄이 오면 언니가 돌아온다. 자, 순서 조정할게요. 오늘 얘기할 순서. 고란 기자님. 네. 가상화폐 규제. 네. 제가 워낙 이 비트코인 기사를 많이 써보니까 누가 저를 비코 기자라고 부르더라고요. 비코. 네. 미코가 아니라? 비코. 그래서 비스코리아? 아, 네. 그래서 어제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가 있었어요. 예. 거기서 이 비트코인은 정부는 이걸 가상통화라고 부릅니다. 가상통화 동향과 대응 방향을 검토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서면 브리핑을 했거든요. 이 정부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현상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라고 일단 원칙을 밝힌 거거든요. 일단 공자님 말씀하신 거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지난 주말에 네. 한 언론이 가상통화 전면 거래 전면 금지라는 보도를 냈어요. 일면에다가. 그러면서 가격이 그때 금요일 날 고점이 2,500만 원까지 올랐다가 1,450까지 떨어졌죠. 그렇죠. 그렇게 네. 폭락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 금지에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정부가 약간 그동안에는 야 이거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규제를 우리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또 성격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그 정부 많은 부처에서 이 성격이 뭔지 몰라요? 그렇죠. 이 사실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거 정의하기 되게 애매하거든요. 이거 화폐도 아니고 그렇다고 금융 상품이라고 하자니 그것도 좀 애매하고 아니 그 무슨 사람이죠? 그 사람 변호 일본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사토시 나카모토요? 네, 나카모토. 나카모토 네. 한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네. 아니, A peer to peer. 아니 정치쇼를 안 들어서 그래요. 네. 네. 아니 이쪽 항구에서 저쪽 항구로 직거래할 수 있는. 네. 뭐 아무튼 그 이제 정부에서는 입장을 이렇게 정하기가 되게 애매해서 사실 이걸 어디서 관할해야 되는지 주무 부처도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일단은 가상통화 대책 대응 TF가 구성이 됐는데 여기 주무 부처가 금융위원회였어요. 왜냐하면 예. 이게 이제 일단 이름이 가상통화, 가상화폐 이러니까 뭔가 화폐. 통화 이러니까 뭔가 금융이 관련돼야 된다라고 예. 생각해서 금융위원회가 관할을 하다가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말에 가상통화가 이제 투기화되고 있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 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돈을 벌려고 가상통화에 달려든다든가 마약 거래 같은 범죄나 다단계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두면 심각한 왜곡 현상이나 병리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다음부터 정부가 엄청 빨리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가이드라인을 줬네요. 그렇죠. 이낙연 총리가 그런 셈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주무부처가 지난주 월요일에
이게 원래 금융위원회였다고 했잖아요. 이게 법무부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금융혁신 이런 육성의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금융회사를 규제하는, 제재하는 측면 양쪽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재 그 가격에 규제하자니 이쪽 혁신이 조금 약간 걸리고 혁신을 장려하자니 자꾸 투기판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입장을 하면서 외국사를 보면서 연구하고 있다라는 수준의 입장이었는데 법무부로 넘어가면서 법무부는 산업 육성 이게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규제죠. 무조건 처벌. 규제. 처벌 이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한다기보다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거기서 일어나는 부작용들에 아무래도 집중을 하는 게 법무부의 일이 본연의 업무니까. 아니 이거는요. 간단히 가이드라인 주면 돼요 우리가. 네. 2015년에 독일에서 결제 수단을 인정을 했거든요. 2015년에 그런가요? 예. 지금 결제 잘 모르겠는데요. 인정 공식 지급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 건 일본밖에 없습니다. 일본 네. 올 4월. 네, 예, 예. 스위스도 인정했어요. 아 그게 아마 공식 지급 결제 수단은 아닐 거예요. 예. 그냥 그거 서비스하는 업체를 영업을 허용하는 거지. 아 그랬어요. 예, 그러면은 예. 자 그 독일이 어떻게 했는지. 스위스가 어떻게 했는지, 일본이 어떻게 했는지, 어제 시카고 선물 시장과 뉴욕 선물 시장에 왜 올라갔는지, 네. 미국은 어떻게 하는지, 아니 미국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미국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독일이나 일본 같은데 그게 최초로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는 그 시장 거래가 완전하게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금융의 비자금이라는 것도 없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애초에 비트코인이 예, 많이 활성화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사실은 이게 실제 규제를 받지 않은 영역에서 대규모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체 수단이라는 것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우리 현실에도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해버리면 한때 우리 왜 그 무기명 채권 막 돌았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돌 수 있다는 우려를 법무부에서 탈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또 이낙연 국무총리의 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정부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지금 이게. 이 사실 이 가상통화 비트코인에 예. 투자한다는 건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이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기술 그렇죠. 비트코인 기반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그 미래에 대한 투자거든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투기판이 투기판이죠. 투기판이에요. 저는 가장 먼저 사실 비트코인 열풍을 보면서 걱정했던 그러니까 제 수준이 이게 뭐냐면 법이나 이런 거를 공부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관심이 가는 갈 수밖에 없는 게 무슨 말씀 드리려면 저도 서초동에 있으면서 제안을 좀 어두운 제안을 받은 적이 있어요. 무슨 제안이냐면 돈 세탁 관련 제안을 받거든요. 특히 이렇게 불법 도박 사이트 같은 거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 돈을 엄청나게 떼돈을 보는데 이걸 현금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국세청에 가서 5천만 원 이상만 금융거래 대원에 다 추적이 들어가니까 너 어디서 났어 이 돈 이렇게 나오니까 할 수 있는 데가 뭐 차도 대포 차밖에 못하고 솔직히 고급 술집 가서밖에 못 쓰는 거예요. 아하. 아무도 추적 안 하는. 그걸 비트코인으로 돌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트코인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나오는 순간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도 그 걱정부터 들더라고요 사실은. 법무부에서도 아마 그런 걱정할 거예요. 네, 법무부의 일단 기본 입장은 비트코인 이꼴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폰지 사기입니다. 그렇게 막아야 되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지열 변호사가 얘기한 거하고 또 그 포인트가 또 틀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런 빗썸에 거래하고 있는 거래 흔적이 다 남잖아요. 10분마다 이렇게 블록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예, 예. 그럼 흔적이 다 남잖아. 네. 흔적만 거래 흔적만 정부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그것도 지금 예. 말씀하신 건 비트코인 원래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정부는 그 전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 그 단계에서 막겠다라는 거죠. 아니 말씀하신 대로 그 아까 블록체인 블록에 예. 거래 기록이 다 남거든요. 근데 거래 기록은 남는데 그 거래 기록을 누구로 특정할 수가 없어요. 이 거래를 한 사람이 봉도사인지 아니면 그렇죠. 변호사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블록체인의 그 장점이니까. 예. 그래서 일단 거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래를 다 추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최종 귀착지가 누가 되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거래소에서 현금화하면서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현금으로. 이걸 매매한 다음에 네. 결국은 본인이 거래소에 그 등록된 이름 이외의 통장으로는 송금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예. 거기 플러스로 예. 조세회피처 같은데 예. 위로회사 같은 걸 만든 다음에 그쪽으로 보낸 다음에 돌리면 그거 찾기가 더 어려우지. 한 번 두 번 돌릴 때마다. 아니 이거 아니어도 그건 못 찾아요 원래. 이거 아니어도. 뭐 아무튼 네. 이런 거래 이런 부정적인 거래 비트코인 쓰여서 규제를 해야 된다. 예.
기사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한 사람들이 보면 업계에서는 예. 야 그러면은 사실 부정한 수단에 제일 많이 쓰이는 건 현금이다 현찰이다 그럼 예. 현찰 거래 다 금지할래? 나는 이런 식의 뭐 근데 보란 기자는 너무 디펜스하는 실드 치는 것 같아. 액수가 커지니까 극단적인 논리까지 나오는데 보란 기자님이 기사를 제일 많이 썼어요. 근데 답답한 게 사실 일본이나 미국 이런 데서는 그 이것을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 네. 선물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죠. 근데 우리는 길도 안 열어주고 몰면 풍선 효과처럼 빵 어딘가 터지거든.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부가 일단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이저 거래소들 메이저 국가 중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데요. 이걸 어떻게 해서 한번 우리 그 뭐 10년 잃어버린 10년 20년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국가 경제 자체를 어떻게 개혁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기서 블록체인 기술에서 뭔가 기회를 살펴보면서 거래소 인가제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 거래소가 인가를 받고 하는 데는 일본밖에 없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냥 그 자기들이 오픈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거래소를. 우리는 구청에다 4만 5천 원 내고 통신 판매 사업자 등록만 하면 거래소 설립이 가능합니다. 예. 사실 이게 지금 얘기하다 보면 되게 황당한 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게 화폐라는 거 거래 수단이라는 걸 아예 생략하자는 거잖아요. 가장 본질은 그러면서 그 실생활에 적용을 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되게 편해지는데 우리는 거꾸로 거기에 자꾸 돈이 몰리는 현상이 아니 그러니까 어제 제가 ICT 그 전문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도 전 세계는 앞으로 뛰고 있는데 우리는 뒤로 간대요. 그러니까 거꾸로 아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다시 제 말을 이어가자면 그래서 일본은 가장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정반대쪽에 있는 곳이 중국이에요. 중국은 1월 초에 그 비트코인 그 그래프를 보면은 사실 지금은 거의 우상향으로 보이는데 1월 달에 약간 급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뭐였냐면 중국 인민은행이 비트코인 거래소 관계자들 불러서 니네 이런 식으로 자꾸 외압 일반출에 너네 거래소 이용하면 좀 재미없어? 라고 경고했더니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 가격이 다시 올랐어요. 그러다가 9월 초에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게 뭐냐면 ICO 전면 금지. 일단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가상화폐를 이용한 그 저기 자금 조달 행위라고 있거든요. 그걸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아예 전면 금지. 못하게 다 막아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중국에서 펀딩을 했군요. 이 비트코인 네, 그렇죠. 한다고. 중국에서 오. 그런 엄청 사기 코인들이 엄청 나오면서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아예 금지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시장에 퍼진 게 뭐냐면 저러다가 중국이 아예 거래 금지시키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 9월 말에 중국이 비트코인 그러니까 거래소를 폐쇄를 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폐쇄라고 하는 게 사실 거래소를 아예 거래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위화나 환전을 금지시켰습니다. 아 찾아갈 수가 없게 만든 찾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그 한국도 찾아갈 수 없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 오히려 그거를 해외로 또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외로 보내서 뭐 거래할 수 있어서 사실 중국이 9월 말에 그 아예 위안화 환전 금지를 시키면서 중국 자본이 국내에 들어왔다는 소문이 있어요 확인은 안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중국에 중국 자본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고요 중국은 비트코인 거래를 못 해요 그러면 계속 앞에 거래 거래할 수는 있는데 위안화 환전이 안 되기 때문에 환전. 그 위안화 그 이 비트코인이라는 이 가상 통화를 실물 화폐로 환전할 수 있는 국가에 뭔가 커넥션이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꾼들만 하는 지금 시장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국내 규제가 심해지면 결국은 그 이 돈 싸들고 해외로 나갈 거 아니에요. 이 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뭐냐면 초등학생도 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천 원만 있어도 거래가 돼요. 예. 그 용돈 받아서 투자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왠지 하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앞으로 막으면. 그 꾼들만 나가서 한다. 그래서 이 업계에서 요구하는 거는 업계에서도 인정해요. 지금이 투기판을 흐르고 너무 거래 그 기반 시스템이 취약해가지고 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 해서 예. 거래소에 대한 강력한 규제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추고 서버 증설을 일정 수준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사고가 터졌을 때 이걸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규제책을 마련하고 이거는 업계에서도 환영하는 바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는 이렇게 되면 거래소를 정부가 일종으로 거래를 허가해주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걱정하는 거는 허가를 하는데 왜? 정부에서 걱정하는 건 미국 일본 좋아하면서 이런 투기가 더 많이 벌어질 걸 우려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강력한 규제책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을 개발하겠다는 얘기는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 뭐냐면 비트코인 개발하려고 난리가 났는데 한국 그 비트코인이라는 이 가상통화 그러니까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예.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채굴 개발 측면이 있고 채굴 측면이 있고 거래 측면이 있어요. 개발, 예. 채굴. 예, 거래가 있는데 사실 거래가 이 비트코인 개발이나 채굴이나 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한 축이긴 한데 우리나라 시장은
거래에만 치중돼 있어요. 아, 사실은 개발 채굴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죠. 특히 개발. 특히 개발이죠.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네, 어제 최준국 금융위원장이 한 얘기가 도대체 비트코인이 가치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가 뭐냐? 1도 없다. 그래요? 지금 지금은요. 네. 그런데 예. 기재부 장관은 또 달라요. 혁신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아니 그 부분도 약간 오해를 빚은 게 뭐냐면 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확대 경제 장관 회의가 열린지 기자들이 막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 비트코인 규제와 관련된 취재진 질문에 어떻게 답했냐면 금융이나 거래 측면에서 혁신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다라고 답했어요. 근데 지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이 부분에만 집중하시는데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요.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투자자 보호나 투자 과열과 관련해서 일부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투기 과열과 해외 동향 추세를 같이 검토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입장이 다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뭔가 혁신 쪽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는데 너무 투기판으로 흐르는 게 우려된다는 거는 다 공유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혁신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 맞는데 방향을 틀어줘야 되지 않나? 개발 쪽이나 이런 최고 쪽으로. 혁신은 맞는데 네. 그 사실 보면은 그 부가가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개발이거든요. 개발이죠. 개발. 네. 그런데 한국에서 진행된 ICO가 지금 한 건인가 두 건밖에 없고요. 그나마도 뭐 별 그 국제적인 규모로 보자면 크지가 네. 않고 그리고 그 ICO 된 코인들이 거래되고 있는 것도 별로 없고요. 질문요. 네. 이더리움을 개발한 그 러시아 출신 예, 예. 지금 폴란드나 헝가리 어디로 그 망명이 아니고 아버지가 러시아 출신인데 캐나다로 이민 가셨죠. 아, 그랬어요. 어. 근데 그 친구가 만들 때 네, 예. 이더리움 만들 때 19살이거든요. 백서를 낸 게 17세였어요. 예. 근데 그 이게 지금 개발한 사람들이 10대, 20대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네, 예. 그래서 어제 그 ICT 전문가 뭐라 그러냐면 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기성세대 고춧가루 뿌리지 마라. 이게 사실 뭐 대부분 10대, 20대는 아니고요. 그 부텔이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였는데 10대 때 개발한 거고 사토시 나카모토는 뭐 사람인지 집단인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일본 아무도. 사람인지도 모르고 지금 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램인지 이것도 뭐 전혀 알 수가 없는데 AI인지도 모른대잖아요. 네. 아니 근데요. 그 우리 고랑 기자님도 이게 우리나라는 그 비트코인이 거래에만 집중하면서 네. 투기 열풍이 돼서 네, 문제라고 맞아요.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는 그 투기 열풍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의무도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법무부로 부처가 이관하면서 법무부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은 너도 나도 주부 학생 뭐 노인들 뭐 다 가릴 것 없이 다 투자하는 투기 열풍 일고 있는데 뭔가 거래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꾼들만 거기서 놀아라. 라는 식의 자꾸 꾼꾼한데 지금 상영되고 있는 영화 홍보해 주는 거 아니에요? 강도 홍보? 네. 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전 세계적인 흐름과는 네. 좀 그 역행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죠. 네. 근데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근데 전 세계적인 흐름과 역행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전 세계적인 흐름과 달리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투기장화돼 가는 측면이 아니, 그러니까 있죠. GDP 대비로 전 세계에서 네. 우리가 1.9%가 그런데 네. 비트코인 거래량은 20%가 넘는데요. 네, 아니 그 가상화폐 거래량이 한 15%쯤 돼요. 그래서 일본이 50% 혹시라도 중위에서. 사고가 나면 대한민국에서 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그것만 들끓 사교육도 들끓지. 네, 화끈한 우리 성격 같아요. 마지막에 결국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네. 자, 칼부리만 남편 집행유예 양변호사님 양변호사님 변론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뉴스에 나왔는데 네. 좀 어떻게 보면 이걸 표현이 그렇게 나든 좀 자주 있다 아니면 이게 뭐 특별한 사건 같지 않은데 이게 왜 문제인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아직도 이어진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발단은 이렇습니다. 30대 남편하고 아내하고 아이도 있는데 어린 아이가 있는데 이게 자꾸 시댁만 가자 그런다면서 아내가 왜 당신은 당신 생각만 하느냐 친정에는 안 가면서 이게 발단이 돼서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 고기자도 웃잖아요. 너무 이게 흔한 일처럼. 근데 에이. 이 남편이 굉장히 과도하게 나왔죠. 그걸 가지고 폭행을 시작을 해서. 어머. 이제 아내가 폭행 안 되는데 도망가니까 뭐 머리채 휘어잡고 끌고 들어오고. 야. 주방에서 흉기 가져오고 그다가 이제 결국 이제 부탄가스통 꺼내가지고 라이터로 불 붙여서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간 거예요. 아, 그동안 아이까지도 많이 누적이 돼 있었구나. 이게 누적이 된 건지 아니면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결국 그래서 이제 충동 조절 장애?
뭐 하여튼 그래서 아 보호가 저 그것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 치료도 받기로 했는데 결론은 근데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들리잖아요. 네. 근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끝났어요. 남편이요? 예, 그럼 남편이. 나온 거잖아요. 나온 거죠. 바로 나온 건데 나온 길을 아내가 원했어요. 처벌을 원하지 않은데 가정을 지키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를 놓고 말들이 많은 이유는 예. 뭐냐면 과연 그 아내는 진정으로 원했을까? 아니면 이게 다른 어떤 방법 아이도 어리고 경제력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편으로 나와야 된다고 못해서. 생각했을까? 아니면 두 번째로 법정에서 그런 판사가 이 아내 처벌하기를 원하냐고 물어봤을 때 아내가 거기서 네, 처벌하기를 네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가 않지. 쉽지가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문제점들이 예. 가정폭력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아. 그런 말들이 많아요. 야, 근데 나오는 게 진짜 이렇게 그냥 우리 나와서 부부가 좀 좋아지겠거니? 했는데 이런 백그라운드에 다른 이유가 있으면 다큐에서 아니 그리고 과거에도 그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그 수사기관이 아니면 뭐 법원이 약간 되게 약하게 형을 내려서 결과적으로 그 남편이 와서 부인한테 복수를 해가지고 뭐 살인 사건 난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근데 너무 끔찍한 얘기를 하세요.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권한사 왜 그러세요 오늘? 근데 판사들의 고민은요 뭐냐면. 판사분들은 이게 비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게 사건 기록이나 쭉 보면 그러면 이 남편을 격리시키고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아주 중형은 아니지만 1, 2년 실형을 살렸을 때 그다음에 아내가 뭘 할 수 있느냐. 가정 경제를 다 책임지고 있는데. 집행유예로 나오면은 보복을 하고 실형을 살고 나면 보복을 안 해요? 그런 보장도 없고. 이걸 답하시오 오랑 기자. 아내에게 그럼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한다요 판사들은. 그러니까 이게 아내가 국가에서 아내를 책임져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냥 남편을 1, 2년 묶어놓는다고 해서 그럼 뭐가 달라질 거냐. 아니 그리고 다 양보해도 아이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때문에. 고민할 수 있게 근데 그러면은 네. 진짜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아주 우호적 관계에서 나오지 않고 이렇게 마지못해서 불가항력적으로 나오면 그 다음에 겪을 그 고통은 얼마나 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사안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네. 사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 폭력에 있어서의 네. 문제점은 이게 아이나 아내를 학대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게 판사가 봤었을 때 이 아내 전업주부네 특별하게 일해본 경험도 없네 이 사람 나와서 내가 그냥 오히려 하면... 판사는 생각해 준다고 했는데. 했는데 근데 또 나와가지고 이 남편이 가정폭력을 반복할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국가적인 대책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폭력을 엄벌하라고 하는 주장도 이렇게 보면 엄벌할 때 어떻게 할까 대책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돌보는 뭐 여성의 전화나 이런 데서 예산이 많아갖고 무슨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곳이 보장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쉼터라고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막상 아내 입장에서는 국장님도 지금 막상 그렇잖아요. 네. 아휴, 밖에선 주제에 넘어가라고. 사실 이런 것도 우린 이 얘기만 계속 하고 싶고. 출산 장려 이런 거하고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 아이가 한 살인가 그래요. 이제 돌진한 거예요. 그럼 당장 그런 식으로 결혼을 했었는데 결혼해서 애 낳고 보니까 남편이 이 제대로 이렇게 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랬을 때 여성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데이트할 때는요. 데이트 폭력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결혼하는 순간 신혼여행 가면서부터 바뀌어요. 아니 제가 벌써 여러 번 못 교회했어요. 제가 했던 극단적인 경우는 진짜 한 7, 8년을 사귀었는데 네. 아무런 것도 없다가 신혼여행 가서 당일날 밤부터 손찌검을 시작하다는 거예요. 이거 결혼할 때는 진짜 깜찍 욕도 안 해요. 근데 그게 본능적으로 속인 거야. 아, 제주도 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냥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것 같다니까 저는 신혼여행 가는데. 와 우울해요. 우울해요 진짜. 죄송해요 갑자기 우울한. 그래서 나는 그 남편도로 그냥 감옥 가고 싶어. 그러려고 그러다가 잡았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처벌은 처벌이더라도 사실 이제 선진국 사례 같은 거 보면. 준 가정폭력도 맞고 결혼을 안 하더라도 그런 정도가 되면 일단 격리해놓고 생활보장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지금 근데 우리는 생활보장 시스템이 안 없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복지 예산 많이 그 쓰라고 좀 해줘야 돼요. 세금도 우리가 좀 더 내고 그럼 네? 이제 놀고 먹는 사람 생긴다고 또 보수 야권에서 반대하겠죠. 뭐로 해서더라고요? 예. 뭐로 해서도 하기 전에 그 입조심이나 하라고 그래요.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아,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그럴까봐 걱정된다고. 왜 저를 이렇게 홍 씨예요? 무섭게 쳐다보세요. 아니 왜 이게 불고 왜 이렇게 홍 씨야?
예, 알겠습니다. 처벌은 당연히 엄벌해야 한다. 그러나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 여 귀신 씨랑 까먹는 소리에 뻔한 얘기를 뭐 하려고 해. 격리 조치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애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아이템과 연결하자면 이렇게 예. 애 낳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 애 낳으라고 하잖아요. 해놓고 아이들 초등학교 그렇죠. 들어갈 때 엄마들이 15,000명이 직장을 그만둬. 그렇죠. 이게 도대체 여성 친화적인 사회예요 이게? 올 2월하고 3월 신학기 전후로 해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 자녀를 둔 20대에서 40대 직장 여성 중 15,000명이 직장을 그만뒀대요. 아 근데요 그만둘 왜냐? 수 있는 분은 행복한 거다. 아 이건 또 뭐예요? 아니 그만뒀고 지금 오늘서부터 허리띠 졸라매는 사람들한테. 근데 그만 못 두는 분들도 맞아요.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더 안타깝다 이런 그쵸. 얘기죠. 예. 이것도 안타까운데 그런데 정말 이것과 그분이 더 안타깝다. 이것과 무관한 주제인데 프랑스가 80년 초반서부터 출산율이 역전되기 시작했어요.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미혼모라고 얘기하지 않고 비혼모. 비혼모인데 홀로 엄마, 홀로 아빠.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놓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사실은 양성평등으로부터 시작되는 네. 거거든요. 파트너 관계에서 나온 자녀한테도 모든 법적 지위와 그걸 다 인정을 해주고 있잖아요. 예. 결혼했냐, 엄마, 아빠 이름 쓰는 난이 학교에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네. 애 날 수 있게 애 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 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 그렇게 해 주세요. 아셨죠? 자, 저는 광고 듣고 4부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미신 타파. 어, 지난주서부터 한 6개월 동안 재미없다가 지난주서부터 재밌기 시작했어요. 아, 그랬나요? 그 6개월 동안 뭐 하신 거야? 안 들어보니까 잘 모르겠네. 예. 자, 심리분석의 달인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님. 네, 최명기입니다. 문화비평, 시대비평, 경제비평, 법률비평, 뭐든지 다 비평하는 경희대 이택광 교수. 네, 반갑습니다. 예. 택도 없이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네, 오늘 춥습니다. 자, 최명기 원장님. 정치인에게 왜 계란을 던질까? 네. 오, 진짜 이거 궁금했던 거예요. 네. 어? 계란을 왜 던질까? 계란. 먹기도 힘든 건데. 그런데 이 계란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한 성질이 있는 건데요. 예. 일단 누가 내가 뭔가 누구한테 던지면은 맞는 느낌이 나야 좋아요. 딱 맞는 느낌은 나야 아프진 돼. 않고. 소리는 나지. 네, 딱. 네. 빵 네. 나고 또 많이. 아. 네. 그런데 또 맞는 느낌은 나야 되지만 그거를 갖다 하면서 내가 감옥에 가거나 내가 형을 받기는 싫어요. 오. 물론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계란을 던져도. 예. 알겠습니다. 얘기해서 네, 계란을 던져도 던지세요. 피해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관례상으로 계란 던진 것 같고 정치인이 뭐 상대방을 고발하거나 그러면은 예. 에이 왜 저래 하면서 정치인이 오히려 욕을 먹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왜 계란 던지는 얘기를 하죠? 무슨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박지원 대표가 예. 안철수 대표 지지자한테 어디에서요? 목포에서 예. 저도 계란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목포에서 앞으로는 계란에 집중하시지 마시고요. 네. 달걀에 집중하세요. 네. 목포에서 달걀을 갖다 맞았지요. 예. 그런데 되게 김대중 대통령 기념 마라톤이었었죠. 그런데 예. 이제 재밌는 건 그 던지신 분은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박주원 의원인 줄 알고 던졌어요. 진짜요? 오늘 나왔어요. 그게. 그래서 약간 헷갈린 거죠. 오, 아 박주원. 네. 그래요? 근데 얘 어제 기사 주장은 그게 아니었었는데. 박지원한테 던졌다는. 예. 네. 왜 안철수 대표로 이렇게 코너를 모냐. 네. 오. 그리고 오버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 분이 과거에 올렸던 뭐 트윗한 동영상이라든지 영상 같은 것도 예. 뭔가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는 아. 거를 갖다 올렸다라는 추가 보도도 있어서 예.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이제 오늘 자, 어쨌든 안철수 대표를 공격하고 안철수 대표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좀 응징의 뜻으로 네. 계란을 던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 저는 오보가 많으니까 이런 거 참 걱정이네.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근데 저는 박지원 대표의 그 반응이 굉장히 의연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의연한 부분에 있어서는 감정적으로 잘 조절한 분도 있지만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순간적으로 이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막 하셨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서요. 계란 맞고 정치인으로서 실패하거나 망한 정치인이 없어요. 네. 이제 거기에다가 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신사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오히려 그 신사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고 비폭력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안철수 대표의 지지자가 계단을 던졌다는 것은 이미지를 갖다 역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행사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분위기였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계단을 맞았다 그러면은 본인들이 오히려 굉장히 코너를 몰리고 지역감정으로 몰릴 수 있었는데 맞아요. 오히려 본인이 맞음으로 인해서 사태를 갖다 역전시킬 수 있고 안철수 대표를 갖다 더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 수 있게 됐고 더 당당하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의연하게 대처하고 예, 마음속으로는 예. 야 이거 오히려 잘된 일이잖아라고 아,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속담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지만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잔다. 그러나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상담해보면은 왜 해필 계란인가에서 또 이제 자기 병원 얘기로 가지 마시고요. 네. 왜 해필 계란이에요? 계란을 왜 던지냐고요 도대체. 아 그래서 예.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계란보다 더 심한 걸 던지고 싶어요. 아, 이게 정치인을 법적으로도 살짝 피하고 네. 효과는 극대화시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응징의 뜻도 있고 네. 그러면서 뻥 터지고 그런 다음에 약간의 재산상의 피해도 줘요. 옷을 세탁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사족처럼 달린 것 같은데. 사실 그 계란 던지는 것도 불법입니다. 사실은 미국 같은 데는요. 지금 계란도 테러 행위로 지금 돼 있고요. 그러겠네요. 저스틴 비버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웃에다가 예. 계란 던졌다가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줬잖아요. 오. 그래서 사실 계란을 던졌을 때 이제 재물이나 이렇게 그 재산에 손괴를 입힐 수가 있죠. 특히 뭐 페인트 같은 경우 또는 뭐 자동차 같은 게 던져놔서 굳어버리면 잘 안 지기 때문에 페인트가 벗겨질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또 그게 뭐 아주 운 나쁘게 예. 그분 눈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또 크게 망막상실을 네. 오길 수 있기 때문에 오, 아주 위험한, 법적으로는 못 던지게 돼 있어요. 예. 근데도 던지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날개란을 던졌다고 맞았다고 얘가 고소한 사례도 별로 없기 네.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과거에는 밀가루도 많이 뿌렸거든요. 그렇죠. 네. 밀가루도 많이 뿌렸고 졸업식 때는 왜 또 밀가루 뿌려요? 옛날 교복 사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풍습은 아니고요. 예. 외국에서 들어온 풍습이고 저 영국에 가면 이튼 칼리지라고 있잖아요. 예. 제가 우연히 거기 졸업식을 가본 적이 아주 있는데 아주 명문 예. 명문 아, 거기서도 밀가루를 뿌리더라고요. 그리고 교복 찢고 교복을 막 찢어요. 그리고 교복을 팔고 교복을 오. 다 벗어가 이렇게 던집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고등학교 때 졸업을 하는데 제가 이제 1년 예. 늦게 졸업했거든요. 근데 우리 동기들이 이제 미리 우리도 졸업한 친구들 갖고 제 예. 교복을 다 찢고 막 밀가루 뿌리고 그게 이제 새 출발의 새 출발의 의미였어요. 네, 카니발의 의미, 카니발의 카니발. 예, 생각했던. 그러니까 저는 하일리무신. 그렇죠. 저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영문도 모르고 했는데 오. 알고 봤던 그 이튼 칼리지 전통이더라고요. 이튼 스쿨의 전통이더라고요.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각이 있고요. 예. 닭보다도 어린 거죠. 갑자기 계란에 집중해. 아니에요. 계속 계란에 집중해. 근데 달고 던지죠. 아니, 근데 닭보다 자식은 병아리인데 치킨을 못 던질 던져요. 수 있지. 아주 병아리도 못 던지는데 완전히 처음 시작하는 의미로 던지는 건 계란이 되게 되는 거고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애송이라는 의미도 있게 되는 거고 새 출발의 의미도 있게 되는 거고. 원래 최은기 원장님 네. 우리 방송 나와서 왜 이러세요? 원래 이게 바이킹 말입니다. 예. 원래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니라 바이킹. 원적으로 예. 에깅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영어로 에깅이에요. 이 계란을 던진다는 에깅 그렇죠. 동사가 에그, 동사 네, ing 예, 동사가 에깅. 있습니다. 에그라는 말 동사를 쓰는데 이 동사로서 에그는 달걀을 던진다는 뜻도 있지만 원래 뜻은 뭐냐면 선동하다는 뜻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엣지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가지고 푸른 엣지라는 말이 이제 코너로 몰아간다는 뜻인데 throw 그것처럼 엣지 그러니까 아니, throw 그, egg 그러니까 throw egg가 뭐냐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 push the edge라 그러면 예. 말 그대로 이제 그 코너로 몬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이킹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바이킹 말에서 선동을 한다는 뜻이 코너로 몰아가지고 이제 궁지에 빠뜨린다는 건데 그게 예. 이제 에그하고 같은 원이니까 사람들이 계란을 던지게 된 거죠. 대단하세요. 원래는 이런 걸 좀 해오셔야죠. 아, 진짜 뭐 제가 모르던 증거, 거였어요. 증거가 그거니까. 아니 계란에서 병아리 딱. 그래서 뭐 그 이 원래는 rotten egg를 던집니다. 그렇죠. 썩은 달걀을 던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아 영국 발음은 rotten이네. 미국 발음은 rotten. 예, 그냥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원래 제대로 하라 로튼이라 해야 되죠. 로튼. 아 영국에서는 로튼 에그라고 해야 돼. 로튼 에그. 로튼 에그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게 나중에 점점 이제 뭐 많은 걸 던지는 걸 바뀌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뭐 토마토를 던지기도 하고. 아 맞아. 또 뭐 순물을 던지기도 예. 하고. 또 뭐 요즘 오물을 던지기도 요즘 하고. 요즘은 국수를 던진다 그러죠. 그래요? 국수 던지고 초콜릿도 던지고 뭐. 오, 아니 과거에 70년, 60년 말 70년대 초반에 네. 삼성 개업 반대인가요? 그때 그 그렇죠. 그 김두한.
그렇죠. 그 변 던졌다가 덩을 던질 때 뭐 그것도 하나의 뭐 행위죠. 그래서 이게 19세기 때 네. 계란을 정치적으로 이제 던지는 그런 것이 기록이 돼 있어요. 옥스퍼드 사전에. 최초로 던진 거죠. 최초로 던진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아마 던질 만큼 계란도 많아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전에는 그 계란이 귀해가지고 계란을 던지지 않았을까요? 네. 오, 계란이 귀했어요? 네, 계란이 귀했죠. 닭도 귀했을 건데. 네. 고기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네. 어려웠었는데요. 네. 둘째도 잡아먹고 그랬어요, 그때는. 유럽에서. 고기가 없어가지고. 토마토도 많이 던지잖아요. 그거는 별로 의미 없는 거지. 그거는 토마토는 이제 색, 그러니까 이게 던지면 불쾌하지 않습니까? 노란 것도 아주 또. 예, 이게 불쾌하잖아요. 또 질질 흐르고 예. 이러니까 일단 꼴배가 싫어지고. 예. 그리고 노란 거는 또 람보르기니 색 아니에요, 그게. 예.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머리에 맞으면 굉장히 추레해지잖아요, 머리에 이렇게. 그리고 토마토는 많이 던진 모습이 피를 흘린 모습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박해자요? 예. 사진 찍고 그랬을 때 굉장히 또 다른 그 이미지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두부의 반대 이미지인 거예요. 두부는 굉장히 깨끗해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던지고 두부는 먹으면서 감옥에서 나올 때 네. 영양 부족이니까 두부 먹으라고 구루병 네. 안 걸리라고. 네. 그것도 있지만 하얀 이미지도 있잖아요. 네. 토마토는 정 반대예요. 완전히 핏빛 이미지로 상대방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토마토로 예. 범벅을 만들면. 그치. 그 역대 정치인 계란 세례바 난 정원식 이 국무총리 이분 나오면 내가 왜 될라 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선거 그때 내가 그 시의원 막 그 31살인가 그때 시의원 출마했는데 압도적으로 이기는 선거였거든요. 네. 근데 우리 상대당 1대1로 붙었는데 상대당 후보가 온천지 다니면서 정원식 총리 밀가루 뒤집었었죠. 정봉주 후보가 왜 돼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계속 그 얘기만 하고 다니니까 뚝뚝뚝 하더니 100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게 선거에서 그런 식의 인신공격이 맥히는 전형적인 그 흑색 전략에 당하신 거예요. 아 맞죠. 그리고 총리가 가서 20대 초반의 대학생들한테 밀가루 뒤집어 쓰면 그리고 막 이렇게 끌려다니는 박해자의 모습 아니에요. 네. 거두절미하고 이거는 또 우리 유교국가에서 무리하고 바로 덮고. 지금 아마 정치자분들께서는 네. 왜 그런 일이 일어나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네. 91년도입니다. 예. 사실 이때 저도 이제 강경대 열사가 그때 91년도에 그 전남대에서 전대 그 출정식이 있었어요. 예. 출범식이 있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광주로 갈 때였거든요. 예. 그때는 강경대 열사가 이제 그런 시위에 참여하다가 이제 이 출신으로 됐는데 사실 이제 의문사를 한 거죠. 예. 행방불명 됐는데 그러니까 어디 다리 밑에서 발견됐는데 예. 익사라고 발표했죠. 익사는 아니고 맞았어요. 맞아가지고 구타당해서 이제 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의문사였지만 이제 대부분이 경찰에 맞아서 그래 된 거 아니냐라는 것이었고 예. 구타에 사망한 걸로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이제 시위가 이제 일어났었어요. 일어났는데 이 그 정원식 총리가 그러니까 이 정원식 총리는 또 그 당시에 또 정교조 교사 해직을 또 주도했던 총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 외대 아마 그 특강을 갔었거든요. 특강을 갔었는데 거기서 학생들이 이제 이 정원식 총리한테 계란과 밀가루 세례를 준 거예요. 그 장면이 대대적으로 신문에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설도 있었어요. 정원식 총리가 정부를 상징하는 거 아니고 정부에 대한 그때 당시 노태우 정권 시절인데 네. 노태우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 그런데 정원식 총리가 왔는데 뻔히 그런 상황을 알고 특강을 취소하지 않고 온 게 유도됐던 거 아니었었냐라고 하는 음모론도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이 우리가 그냥 계란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사진에 클릭해 보시면은 굉장히 딱 사진 찍어서 굉장히 처참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살벌했어요. 네, 그러면서 마치 정부가 이렇게 약화가 돼 있다는 이미지를 주게 되니까 우린 다시 우리한테는 강한 정부가 필요하다는 어떤 메시지를 갖다 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뭔가 사태가 반전되는 거에 대한 일종의 명분을 갖다 일부러 이제 명분을 생산하게 된 거죠. 예. 그리고 그때 김기설 씨 그 계속 이렇게 막 투신 자살하고 그런 그렇죠. 군사 독재정권 물러가라. 네. 그럴 때 박홍 서강대 총장이 죽음을 배우하는 배우 세력이 있다. 뭐 김지아 시인은 죽음의 구판을 중지하라. 그도 치워라. 뭐 그러면서 공안 정국이 쫙 네. 시작하면서 네. 민주 운동 세력을 다 잡아갈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강경대 학생 사망 이후에 네. 이제 상당히 이제 그 공권력이 자기의 어떤 그 이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을 때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정은식 총리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이 분위기가 반전되는 겁니다. 역사를 바꾼 계란 세례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쪽 굉장히 학생 운동이 이제 공주에 몰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된 거죠. 김기설 씨 유서대필 사건이라고 하면서 강기훈 사건 유명한 그 유명한 강기훈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또 김영삼 전 대통령 빨간 페인트 계란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이제 99년도에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빨간 페인트가 된 계란을 얼굴에 맞는데 공항에서 그때 대통령 그만둔 다음 아니에요. IMF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 한 시민이 이제 공항까지 따라가 가지고 던진 사건이죠. 페인트를 던졌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계란에 페인트를 넣었어요. 주입을 해 가지고 그걸 던진 거예요. 보통 실력이 아니네. 뭐 그래도 굉장히 그때 뭐 크게 이슈가 되진 않았습니다. 워낙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가지고 큰 이슈는 되지 못했고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계란 세례를 받았죠. 그래요? 농민대회 때. 농민대회 때 2002년일 겁니다. 전국 농민대회에서 한 농민이 계란을 던졌는데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역시 이제 아주 명언을 남겼어요. 이 계란 좀 맞아가 일이 풀린다면 얼마든지 맞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노 전 대통령 다운 이야기인데 그래서 계란 맞은 채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렇게 심리적 여유가 났었던 이유는 원래 민주화운동을 하셨던 분이고 농민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본인이 우호적이었죠. 우호적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래 우호적이고 노력했던 사람한테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포용력이 생긴 거예요. 이건 오해야. 결국 내 진심을 알아주면은 바뀔 수 있을 거야라는 데서 화내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다른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거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한테 우호적 감정 때문에 약간 경도돼서 해석이 된 건가요? 근데 또 의외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본인한테 적대적인 사람이 본인을 갖다 공격했을 때는 또 굉장히 분노하는 예를 들면 기억이 안 나죠? 네, 얘는 그런 얘 저는 거의 안 들어요.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징이 아주 잘 드러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이런 거예요. 사실 이분이 민주화 운동도 해봤고. 사실 제가 이제 부산에 인권 변호사도 했고 개인적으로도 몇 번 만나 뵙고 했는데 사실 3년수준 다 겪은 분이죠. 밑바닥에서부터. 그런데 이분이 이제 사실 뭐 전국 농민대회를 주도했던 사실 전농 그 당시엔 전국 농민회. 네, 지금도 있어요. 뭐 그 분하고도 친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자리를 다시 가가지고 이제 집회의 사회자가 아니고 대통령으로 가가지고 그럼 2003년이야 그 그때쯤 됐을 텐데 2002년에 12월에 선거가 있었으니까 2003년이겠네요. 2003년쯤 그래. 됐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내하고 이제 정문준 이 그 봉도사하고 친한데. 예. 입장이 바뀌었다 이거죠.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만나가지고 야 우리 뭐 다 아는 사이에서 왜 그래? 라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 최명기 원장님. 네. 근데 회식 때 왜 안 나오셨어요? 무슨 심리예요? 다 모여있는 게 입장이 환자분을 진료하기 위해서 환자분과 약속은 모였는데, 바꿀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그 최명기 원장의 심리 상태를 괜히 더 위대해 보이려고 빠진 거 아닌가? 원래 이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12시부터는 환자분을 진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어쩔 수가 없었어요.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하고 우리 친한데 그 얘기 계속.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이거죠. 내가 당신들의 문제를 내가 지고 가겠다. 이런 의식이 좀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보면은 항상 그 발언해 놓은 그런 그렇죠. 자기가 보면 스스로 책임지려고 내가 책임지고 가고 내가 사실 이 모든 것 왜냐하면 마지막 그 앞 세대의 마지막 그 대통령이 되겠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정치인이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맞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과거의 패단을 내가 다 안고 가겠다. 내가 오늘 희생하겠다. 구정치의 마지막 세대가 되고 막내가 그런, 되고 싶다. 그렇죠. 막내가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발언들이었죠. 알겠습니다. 샵 103. 요즘 안 했더니 샵 103을 안 했더니 이게 입에 안 붙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조용태님 무조건 폭력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무조건 안 되죠. 이런 구원님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얼마나 미우면 계란을 던지겠어요. 유유. 자 그리고 우리 작가님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계란이 아니라 돌멩이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감옥까지 뭘 어떻게 돼요? 깨져갖고 이걸 질문이라고 해요? 이거는 돌멩이 던진 순간인데 그럼 테러죠 이거는. 이거는 올바르지 않고요. 왜요? 이렇게 물어보죠. 왜 그 계란을 던져 폭탄을 안 던지고 그럼 테러예요? 다 감옥 가요. 사람 막 갇히고. 물론 이제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특정 정치인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질 이유는 없죠. 그냥 표를 던지시면 되죠 그냥.
소를 던지라고 낙선표를 던지죠. 야 너무 기가 막힌 답이 나오니까 우리 최민기 원장이 한숨 쉬어. 그런데 이제 복수라고 하는 거는 감정이 막 솟구쳐 올 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는 지금 못하고요. 그렇죠.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뒤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 지금 당장 감정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런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지요. 최민기 원장님 근데요 진정한 복수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떤 걸까요? 진정한 복수는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마음에서 털어버리는 거거든요. 복수하고 난 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니 이제 뭐 없어져야지 그 끝나잖아요 이제. 그러나 또 반대로 복수 어느 정도 복수를 하나도 못했다고 생각하면 모멸감이 남기 때문에 그렇죠. 더 끝나지 그래서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수는 용서예요. 저는 거기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복수는 불교에서 뭐라 하냐면 복수는 지글지글 끓는 숯을 집어서 상대방 가슴에 비비는 거라래요. 이 가는 동안에 내 손이 다 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복수에 말인데요? 대해서 네. 얘기하면은 보통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복수는 완벽한 복수여야 됩니다. 근데 완벽한 몸성 아니라 완벽한 복수의 첫 번째 조건이 있는데요. 네. 상대방은 다치면서 나는 안 다쳐야 됩니다. 이게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비슷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복수는 없다. 결국. 네, 복수를 하는데 복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복수를 하는 사람은 내가 다치는 거에 비해서 상대방의 피해가 더 크니까 내가 다치는 건 별거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고 복수를 하지만 이 달걀 던진 분도 지금 치러야 되는 대가는 엄청날 그렇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멋진 말이네. 만약에 내가 복수를 하고자 하는 건데 그 복수를 하고 나서도 나한테 피해가 하나도 닥치지 않고 그렇다 그러면은 생각해도 되지만 세상에 나한테 피해가 하나도 닥치지 않은 복수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없죠. 거의 없죠. 없다고 네.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복수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근대 국가로 들어서면은 법으로 사적 복수를 금지한 거예요. 그렇죠. 법으로. 맞아. 네. 법 그러니까 대신에 검찰이 국가가 대신 해 주는 거죠. 검찰이 피해자 대신해서 네. 복수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사실은 그것을 정당하게 집행해 줘야지만 사적 복수에 대한 감정들이 사실은 없어지는 거죠. 그게 예. 국가의 역할이죠. 아 오늘 우리 작가님들 상태가 안 좋네. 뭐 계란을 맞는 정치인들이 대처해야 할 자세. 정치인들은 없어요, 계란을 맞으시면 됩니다. 예, 계란 맞고 그냥 맞으면 잘못했다. 그만큼 이제 네. 그 유권자들이 사랑하니까 계란을 던지는 거죠. 먹는 걸 던진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진짜 화가 나면 본인도 이거 계란 던질 네. 동안 많이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거 처벌을 취소해야 한다. 그러나 내가 분명 국민들에게 분명히 안철수를 흔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여기까지 짧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성공함으로 인해서 되레 안철수 후보의 네. 의원의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들이 떠난다고 하는 것을 몰랐던 거죠. 네, 맞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안타까운 거죠, 그게. 네. 그러니까 계란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면밀하게 고민을 했다는 이야기죠. 예비업무. 그렇죠. 예비업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충동적으로 던지면 항상 계란을 갖고 다니지 않잖아요. 터지죠. 점심용으로 계란 가져오는 이런 사람 별로 없는데 그러면 뭐, 계란을 가져왔다는 거 아니야. 계란 갖고 남의집에 들어가고 후라이 한번 해볼게. 딱 해서 후라이 먹고. 하필이면 그때 계란이 있어서 던졌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면 가게에서 우연히 가져왔다든지 그것도 그렇죠. 아니고. 근데 그런 게 말이 안 되죠. 계란을 그 얘기를 던지기 위해서 가져온 거죠. 피의자이신 분은. 왜요? 가게에서 우연히 가져왔다고? 다 한 번씩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후라이 한번 해먹으려고 계란 들고 왔는데 딱 보여갖고 계란을 던졌다? 그렇죠. 네, 범죄인들은 뭐 다 사람을 그렇게 잘못 얘기해요. 알아봤다는 그럼 형사가 그게 말이에요. 막걸리에 오늘 점심에 막걸리나 가서 드세요. 그래서 이제 계란을 던지는 행위는 상당히 정치적 행위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명기 원장님, 이태강 교수님 꾸벅 인사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저는 내일 10시 50분에 아 10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화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날이 춥습니다. Don't worry, be happy.